네, 오늘 다섯 명의 전문가 가운데 세 명이 보합권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한 명은 상승장, 한 명은 하락장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KTB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은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신흥 SEC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지영 ISIC 팀장은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후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은행과 카지노, 항공업종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은 상승장을 예상하면서 SK이노베이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은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덕산테코피아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전문가와 함께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성웅 차장님, 오늘 어떤 전략 준비를 좀 해야 되겠습니까? 우선 그 미국의 어떤 그 매파적인 방향성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와 어떤 양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그 계속해서 우리나라 증시에 좀 반영이 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 좀 지나간다고 한다면은 이거에 대한 그 어떤 시장에서의 이 반응 속도는 좀 완화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인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어떤 이 성장주, 뭐 미국도 그렇지만은 이 성장주에 대한 차익에 대한 부분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1월 말까지는 좀 계속 그 위험 부담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성장주보다는 어떤 가치주,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실적주에 대한 관심을 좀 계속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1월 작년 4분기 시적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떤 종목별로 접근하는 전략도 중요하지만 큰 테두리에서 이 업종의 대표주, 자동차, 뭐 반도체, 그리고 소재 업종에 대한 관심은 좀 꾸준히 좀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결론 말씀드리면 고물가나 어떤 이런 그 조기 긴축 우려는 단기적으로 정점을 제가 봐도 어제장을 본다고 하더라도 통과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주식 비중을 뭐 줄이거나 뭐 그럴 필요까지는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시장 점진적인 반등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고요. 실적 가치주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성 팀장님, 오늘 금통위 회의가 있는데 어떤 전략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일단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흔들리면서 출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제 미국 증시가 굉장히 약하게 마감을 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앞서 앵커님께서 짚어주셨다시피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러한 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변동성은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개파락의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조금은 이제 차별화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제 개파락이 생각보다 조금 깊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저는 충분히 회복하는 그러한 좀 플러스까지 전환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보합권까지 올라오는 상승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작년이죠. 벌써 이제 12월 배당락을 노리면서 들어왔던 기관의 매수 물량이 1월 첫째 주에 계속해서 이제 빠져나간,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수요일 정도에 다시 한번 기관의 수급의 방향성이 조금은 변화가 되는 시그널이 잡혔던 상황에서 이제 어제 옵션 만기, 그리고 오늘 금통위 회의가 있는 상황인데, 어제 잘 버텼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저는 수급적으로도 크게 흔들림이 없다라고 한다면 중간중간에 출렁임은 있겠습니다만은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점진적으로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는데, 문제는 종목을 좀 잘 골라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듭니다. 작년처럼 지수 플레이보다는 종목 플레이가 지금은 더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적으로 큰 문제가 없으면 점진적으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 차장님께서는 신흥 SEC에 관심을 갖고 계시네요. 네, 우선 뭐 전기차 업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변동성이 많이 나오고 있죠. 뭐 하지만은 이 전기차가 어떤 성장주로서 주가가
어떤 차익실현에 노출됐다라고 하기에는 2차 전지 쪽을 뭐 비롯해서 이제 전기차 관련주들은 이제 하나의 섹터라고 산업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차 업종에 대한 부분이 작년에 하반기 때 좀 많이 부침을 좀 겪었었는데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상승률이나 어떤 침체를 본다고 하더라도 올해 분명히 또 키포인트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어떤 셀 업체들 뭐 LG엔솔도 뭐 상장을 하지만 이 LG엔솔의 어떤 그 LG엔솔 뭐 삼성S, SK이노베이션 어떤 셀 업체들보다도 2차 전지 장비주들이 뭐 리스크에 최대한 덜 노출되는 거 본다고 하더라도 장비나 어떤 소재 업종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 점에서 2차 전지 어떤 장비주에서 이 배터리를 보호하는 캡 어셈블리와 CID를 만드는 신형 SAC에 대한 관심을 좀 꾸준히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우선 2차 전지 부품 사로서 주요 고객은 삼성 SDI이지만 최근엔 글로벌 배터리 업체들을 고객사에 대한 수가 좀 늘어나는 걸 본다고 하더라도 이 신흥 SEC에 대한 시장에서의 이 평가는 굉장히 좀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뭐 우리나라에서 오산이죠. 그리고 뭐 해외로 갔을 때 뭐 헝가리 이쪽에서의 공장에서의 캐파 증설도 계속 이루어지는 걸 본다고 한다면 신흥 SEC에 대한 수주 부분은 계속 좋게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생산 능력을 본다고 하더라도 증가 추세에 있다는 걸 본다고 한다면 2차 전지 장비주 안에서도 그냥 탑픽으로 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장비주 신흥 SEC 관심적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김태성 팀장님. 네, 일단 제가 오늘 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오늘뿐만이 아니고요. 제가 한 2주 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관심 있게 봤던 종목이 SK이노베이션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두 가지의 산업에 우리가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죠. 첫 번째 이제 SK이노베이션 하면 원래 가지고 있던 본업, 그러니까 정의화 이쪽에서 이제 실적이 여전히 지금 고공행진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WTI 유가에 굉장히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본업을 갖고 있는 해당 기업인데 최근 보면 벌써 이제 배럴당 지금 30불이 넘어간 상황.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90불 이상 뭐 100불까지도 지금 점치는 그런 상황이기에 저는 SK 이노베이션의 추가적인 상승세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면서 유가가 상승하면 우리나라에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좀 한정적이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SK이노베이션이 그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여전히 뭐 전기차 배터리 쪽은요. 관심사의 핫한 좀 중심에 있죠. LG엔솔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 그리고 현대차 기아뿐만 아니고 포드 GM 뭐 많은 완성차 업체들이 올해 기점으로 이제 완전하게 이 친환경차 쪽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그동안에 사실 전기차 사업 부분, 그러니까 배터리 사업 부분에서의 실적은 그다지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까지 좋은 성과를 내게 된다면 저는 오늘 이번 한 해 굉장히 큰 상승세를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유가 상승의 수혜도 볼 수 있고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상승세에도 실적이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